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벌써 또 절기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우수입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오늘따라 유난히 봄이 금방 오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좀 따스했고 공기도 좀 부드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지개 좀 움푹 켜고 그리고 신나게 봄도 만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승천이 9시로 시간을 변경하고 오늘이 딱 또 100일이 지났다고 해야 되나요?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정신없이 계속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희 주식승천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승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98포인트 하락 마감한 1942.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쪽에 집중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4.45포인트 상승 마감한 529.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는 0.2원 하락 마감한 1065.50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쪽도 그리고 대형주 쪽도 조금 눈치 장세의 지속이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됩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 화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오늘장 시초가인 2,560원에 확정 수익 17.2%로 수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화요일장 승천주로 나스미디어 13,4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아이즈비전 1,900원의 목표가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고요. 빅솔론 목표가 13,800원에서 14,9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즈비전은 현재 19.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호석유가 1.18% 상승 마감을 하면서 2%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0.4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2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요일장 승천주로 LMS 19,4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후성 화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오늘장 시초가 3,625원에 매도 의견을 주셨죠. 8.2%로 확정 수익으로 포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수익 실현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화요일장 승천주로 와이솔 9,58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요일장 승천주로 한화케미칼 19,6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에너지가 1.28% 상승 마감을 했지만요. 탄력 둔화 및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이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웨이 화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오늘장 시초가 66,100원에 약수익 0.2% 수익 구간으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현대산업이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 22.3%로 2위권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아이즈비전 19.8%로 3위, 이효열 멘토의 CJ 19.1%로 4위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17.2%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8.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소형주들은 역시 좀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세기 멘토 그리고 정동 멘토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그닥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숨 고르기가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는지 먼저 오세기 멘토를 통해서 오늘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보면은 근로회장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좀 어렵게 움직임이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주도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현수물 매도를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에 대한 불안감, 한국 증시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죠. 오늘도 보게 되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선물에서도 벌써 상당히 지금 누적을 지금 매도주로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계속 양적 완화 축소를 하면서 경기 지표가 안 좋고 그리고 증시도 어느 정도 지금 S&P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점 형태로 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더 갈지 어떨지는 지금 예상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너무 좀 앞서갔다. 작년에도 이맘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똑같은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재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3월까지 미국이 계속 장을 좀 2, 3월까지 끌어오면서 그때도 한 20% 이상, 30% 정도 오버슈팅 나오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움직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증시가 조금 반등 이렇게 좀 들어갔었는데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1930포인트 깨지게 되면은 1900포인트를 깨질 수 있는 진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고요. 1950이 좀 돌파된다면은 1980까지는 일단 뭐 무난하게 올라갈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변동폭이 작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연 미국장 증시와 더불어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여기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전방적으로 개별 종목들도 좀 좋았습니다만은 좀 선별해서 좀 갔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형주 쪽은 굉장히 지금 바닥은 들어왔는데,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창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좀 까다로운 그런 흐름이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시장의 추세,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되지 않는 안개 속이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정동욱 멘토는 오늘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쪽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까지 뭐 대형주는 뭐 재미없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 뭐 코스피아는 반대로 0.8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이 뭐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지만 이 밖에도 외국인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주들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확연하게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도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됐다 이러한 관점하에서는 역시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자금을 쏟아붓는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으로 조금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오늘 시장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얘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좀 가장 큰 이슈가 좀 기사화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내 정부에서 이제 파생에 대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뭐 양도 거래세를 매길 것이다 뭐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양도 거래세를 파생 시장에서 정부에서 매긴다면 오히려 현물 쪽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상으로는 뭐 코스피 지수가 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대입니다. 파생 시장의 본연의 의무는 헤지 거래에 있습니다. 역시나 주식 현물 시장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파생 시장에서 헤지를 걸어놓는 것이 원래 근본적인 파생 시장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양도 거래세를 국내 정부에서 매긴다면 이제 파생 시장이 아니라 현물 쪽에서 오히려 대량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키우려는 그런 정책에만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정말로 대형주 특히나 코스피 200 종목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굉장히 관심권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2016년도에 이 파생시장의 양도 거래세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됐죠. 이 부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결정입니다. 자, 오세기 멘토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 파생에다가 거래세를 하면은 좀 안 좋은 겁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요. 사실 파생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을 그 좀 상대할 수 있는 기관의 그런 것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자꾸 들어가면서 손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 거래세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증권하시는 분은 다 반대로 지금 사실 하고 있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에 대해서 또 5배 이렇게 변경돼가지고 옵션 거래가 상당히 뭐 줄었죠. 그때 뭐 개인들을 보호한 됐지만 개인들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봤어요. 왜냐면 시간 가치를 5배 정도로 줄여나가다 보니까 예전의 손실보다 5배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보면은 금융 그 한 사람들이 이 생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규제를 가지고 는 절대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규제를 상당히 안 한다는 거죠. 일이 확실히 터질 때 그때 한 번쯤 이제 손질을 좀 하는 정도고 규제를 안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꾸 섬유를 위한답시 있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고시장이 위축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상장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파생에서도 그렇고 이 파생을 해지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요. 일부 투기 세력에서 투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본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봐서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다.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위축시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뭐 파생이나 뭐 선물 쪽이라든지 이런 뭐 주식 쪽은 외국인 주도니까 거기에 대항마를 만들어야지 규제 일변도는 오히려 개인들한테는 안 좋고 시장에 좀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ELW 시장 그리고 옵션 승수제의 도입 이후에 거래가 급감을 했고 시장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거래세가 파생시장 쪽에 2016년도에 도입하게 되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네. 자, 뭐 다섯 종목을 제가 이제 거의 뭐 채우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문제, 뭐, 한 주에 이제 한 종목씩 교체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는 종목을 이제 중간에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첫 번째 종목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거 뭐 계속 장기 종목으로 제가 웬만하면 가져가려고 합니다. 건설주는 제가 봐서는 건설주를 못 풀면은 우리 증시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기전자하고 자동차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양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조선이나 화학 철강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수가 살려고 소비가 늘려면은 이
건설주 쪽이 이제 어떤 턴 어라운드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봐서는 이건 무조건 사놓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빼지 않으려고 저거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 종목은 계속 보유 의견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알다시피 벌써부터 뭐 두 달 만에 뭐 작년 해외 건설에 80%가 넘게 지금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매출이 두 배 이상 나온다면 주가는 무조건 돈 10만 원까지는 가니까 보유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운 캡슐인데요. 자, 서운 캡슐은 제가 고민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4분기 실적 때문에 조금 역별 상태가 지금 들어왔죠. 자, 그러나 오히려 이제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헬스케어의 거래소 종목의 헬스케어는 의약도 있지만은 이 서운 캡슐입니다. 왜냐면 의약이 봤다고 헬스케어를 하면 무조건 서운 캡슐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목표가를 낮춘다 어쩐다 저는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3만원대 정도에서는 매수 전략이 좋아버리고요. 여러분이 주봉월봉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대비 76%가 늘었어요. 올해도 제가 봐서는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운 캡슐은 뭐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3만 6천 원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매수 전략, 보유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뭐, 어차피 지금 한진그룹은 통합지주회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뭐 지분구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진이 뭐 통합지주회사가 되면은 아무래도 조영우 회장한테 통합지주회사의 지분이 늘리는 과정에서 한진이 덕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PBR 수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진은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좀 거래돼서 좀 작은 주식이다 보니까 한 가지 주의점은 반드시 2만 5천 원을 깨면 버려야 됩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은 이 한진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2만 5천 원을 만약 붕괴시키게 되면은 급락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 올라가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손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2만 5천이 붕괴되면은 급락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은 10% 이상 급락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서 보유 전략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산업인데요. 현대산업개발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828 대책 이후에 부동산이 다 올라가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10명 중에 6명이 지금 부동산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문가들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는 올해는. 그렇다 보면 현대산업개발은 주택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아마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고점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큰 고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1차적으로 반등의 영역 한 3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 사이가 큰 물줄기의 반등의 1차 반등입니다. 그래서 2차 반등이 한 3만 5천 넘어가서 5만 원 정도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올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아마 5만 원 이상 나오지 않겠냐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조정시마다 매수가 들어오는 게 지금 맞죠? 지금 거래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산업은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재우는 전략, 가져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웨이 종목을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건 뭐 나빠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렌탈 부분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렌탈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은 렌탈 분야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코웨이는 사실 제가 이제 한도가 다섯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한 종목을 다시 편입시키기 위해서 잠시 지금 빼놓은 종목이니까 이거 가지고 계신 종목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봐서는 돈 10만 원까지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렌탈 산업이 두 부분이죠. 하나는 실용적 렌탈하고 하나는 환경적인 그런 렌탈입니다. 두 분야에서 상당히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무너진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코웨이 종목은 부담없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다 상세하게 들어보았고요.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S에너지는 뭐 오늘 신규 포트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기 위해서 내일 시초가의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S에너지는 사실상 올해 한 해 동안 끌고 가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S에너지 뭐 중소형 개별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주식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재무가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난해까지 뭐 태양광 시장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에너지 지금 실적 발표를 한 상태에 있는데 굉장한 흑자를 이뤘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뭐 영업이익 부근으로 127억 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9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우량한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작년의 실적이 올해는 또 한번 점프업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예상되는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고마진의 제품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뭐 웨이퍼 단순 가공 등의 이러한 저마진 제품 매출이 높았다면 올해는 고마진 제품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역시나 S에너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방송 새로운 종목 편입 시도상 내일 시초가 매도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인데,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 전기료 인상을 2013년도에 뭐 9.4% 조금 공격적으로 단행하면서 한국전력의 실적이 올해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걸맞게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큰 물량을 연이어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4만원 이하에서는 정말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역사적 PBR 고점 부근인 5만원대까지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7,000원 부근은 아직까지 굉장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전력 올해 안에 뭐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을 해드리지만 곡물가 하락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경쟁사인 뭐 선진과 팜스코 대비해서 선진에 비해서는 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절반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 팜스코 대비해서는 거의 4분의 1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 업체 대비 좀 조금은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서 알아만 준다면 팜스토리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목표가까지는 좀 강력하게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제 뭐 테크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크잉 최근에 조금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테크잉 이제는 메모리 핸들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핸들러 그리고 자회사에서 새로운 매출이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해가 올해부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테크잉은 이제 단순 메모리 핸들러 기업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변모하는 시기가 올해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테크잉 기업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8,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멘토링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를 통해서 이슈를 분석하고 자신의 시황강 그리고 탑픽 종목도 선정하는 그 시간,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동욱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난 뭐 게임주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발 모멘텀의 게임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과 그리고 정부 규제안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게임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진출 여부가 게임주 주가 향방을 좌우하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특히 중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게임주들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정동욱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타픽 종목은요? 예,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타픽 종목은요? 예,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액토즈 소프트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게임주, 미운오리에서 이제는 상당히 상승 쪽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미인주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정동욱 멘토, 좀 더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뭐 중반기부터 해서 게임주, 뭐 특히나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실적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게임빌과 컴투스의 주가가 조금 심하게 급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4.4분기 실적이 대부분 발표가 되면서 바닥권을 다지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모멘텀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를 잠깐 나타내고 있는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도에 뭐 670억 위안 그리고 올해 전년도에 그리고 891억 위안 그리고 2014년 올해에는 1149억 위안이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연간 성장률이 뭐 지난해에는 32% 올해도 30%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890억 위안이라고 하면은 국내 뭐 원화로 환산을 한다면 100억 위안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가 되니까 약 15조 원이 되는 그러한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연간 성장률이 3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준비한 자료는 이제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시장의 구성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가만 보시면 노란색으로 나타난 것이 모바일 게임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11%에서 2013년도 전년도까지 16%에서 1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도 연간 30%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점유율 자체가 모바일 게임 자체가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면 정말 모바일 게임 시장은 중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에 국내 시장에서 뭐 컴투스 게임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실적이 기반이 되니까 컴투스 게임빌 두 종목 다 5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상승 랠리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본에서는 뭐 모바일 게임즈가 닌텐도의 뭐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뭐 수십 배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회가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점점 더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는 한계점이 있는 건지 오세기 멘토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게임 산업은 뭐 성장 산업인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 상태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은 중국발 호재 이제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로 좀 어렵다.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게임 업체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뭐 조금 전에 뭐 정동원 멘토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이 이게 기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LTE폰이 지금 확대가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많이 참가하는 거죠. 자, 지금 자료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한국 게임의 3대 리스크가 지금 제가 해왔는데요. 환율면과 중국, 그리고 규제라는 거죠. 환율면에서 역시 원화 강세에 따라서 이제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다. 과거처럼 실적이 폭발성은 좀 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열티 수익 하락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좀 해보실 것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게임 시장을 우리한테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종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한테 지금 빼기가 높고, 그리고 종속 위기감이 상당히 커지지 않겠냐.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인수 쪽으로, M&A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속 관계, 이것이 좀 리스크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참 잘못하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중독입니다. 이 게임을 자꾸 이제 마약 쪽으로 자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막는 경우가 좀 나오죠. 그래서 이 중독 입법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게임 산업이 앞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이 모바일 게임스의 주가 추입니다. 근데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40%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반등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반등의 영역은 한 50% 정도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향후에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좀 많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두 분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포화 상태, 이제 추가적인 실적을 가미하기 어렵다면 중국 시장은 그래도 더 훨씬 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좀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동 멘토.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과 중국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국이 중국에서 인구가 우리나라 대비해서 수십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 역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사가 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그 기업의 주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뭐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뭐 성과를 거두는 기업이 뭐 NC소프트에 조금은 국한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 작업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게임 산업, 게임 특히나 게임주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하는 게 조금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중국 시장 그리고 그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 상승을 보이는 이러한 모바일 게임주를 비롯해서 국내 게임주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오세기 멘토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디까지 조금 더 끌고 가도 될까요? 오세기 멘토. 네. 저는 뭐 액토주 토포트가 한 40%대 지금 올랐죠. 그래서 지금 올라간 다음에는 일단 어깨 부분이 한 5만 원 정도 월봉에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뭐 급격하게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주가 흐름이 바뀌지만 않는다면은 한 5만 원 정도, 이번에 지금 이 종목이 이제 한 7만 원대에서 한 3만 원 정도, 한 4만 원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절반 수준이 한 5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5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이제 손절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틀간에 어제 지금 급등세를 지금 나왔는데 4만 원 정도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은 미련 없이 이 종목을 한번 나와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0일선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지금 120을 통과했죠. 차트상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뭐 21선이나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급락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을 만약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흐름이 괜찮으면은 한 5만 원 선까지는 가져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분이 선정한 탑픽 종목에 대해서 왜 많은 모바일 게임즈 중에서도 이 종목이 탑픽이 되었는지, 사실 최근에 NC소프트 상당히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탑픽으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동 멘토의 조이시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뭐 구사명으로 말씀해드리자면 뭐 JC라는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조이시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프리스타일 풋볼이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런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출시되고 난 이후보다는 출시 전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폭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중국의 1위 퍼블리셔 기업인 텐센트를 통해서 5월 그리고 6월 안에는 프리스타일 풋볼을 런칭을 지금 시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두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오늘까지 해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수급이 좋은 게 조이시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급과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이시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게임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월 4일에 출시한 이제 정령의 날개라는 게임이 인기 중에 이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안에 이제 서너 가지 종류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해 뭐 3분기나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도 실적이 악화되기는 조금 힘든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실적 악화를 딛고 일어서는 기업이 조이시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세 번째는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업종 종목은 역시나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조이시티 오늘 뭐 수급을 잠깐 보시면 기관권에서 오늘도 뭐 2만 8천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만 뭐 매수를 보인 것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뭐 조이시티에 대해서 강력하게 콜을 외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두 달 넘게 남은 기대감 그리고 기간의 수급을 생각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방이 조금 뚫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 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1차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이 온다면 그때서 분할 매수한다면 2차 상승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조이시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가 예전에 JC죠. 프리스타일이라는 농구도 있고요. 프리스타일 시리즈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엑토즈 소프트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철을 이제 밟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하고 이제 게임이 상당히 발전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지금 중국이 겪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보다 국내가 만약에 중국하고 연계에 들어가는 것은 마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토즈 소프트는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이 기업은 샨다라는 중국의 게임 업체의 자회사입니다. 모기업이 바로 중국 회사입니다. 이게 50%가 넘게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엑토즈 소프트는 상장이 우리나라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게임 업체다. 그래서 이 엑토즈 소프트가 이 중국의 샨다이라는 모기업의 그 모바일 게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중국, 대만 비롯해서 필리핀, 특히 아시아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종합 게임 업체에서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다. 그게 지금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서 40종 정도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토즈 소프트 여러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주가 바닥은 완전히 뭐 잡은 것 같고, 만약에 중국의 성장이 계속 된다면은 중국 업체로서 충분하게 크게 상승하지 않겠냐.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너무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관점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오늘 중국 없고 이 모바일 게임주 팡팡 터질 수 있느냐, 추가 상승 가능하느냐 라는 부분에 두 분도 가능성을 높게 보셨습니다. 오세기 멘토는 모바일 게임 필수 소비재로 중국에서 고성장 산업으로 기대가 된다. 그 관점에 엑토즈 소프트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정동 멘토는 수급이 우량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현재 프리스타일로 상당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이시티를 기관 수급에 의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종목이 들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승천주 시간인데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오세기 멘토는 대한해운을, 정동욱 멘토는 한솔재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정동욱 멘토예요. 한솔재지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한솔재지입니다. 이름에서 뭐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종이를 만드는 기업이다. 뭐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솔재지 투자 포인트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악재가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가가 뭐 모든 기업은 악재와 그리고 호재가 이렇게 나오기 마련인데,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난해 하반기에 악재가 치면서 조금 하락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왔던 악재를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역시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안 좋았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한솔 개발에 대해서 8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다, 이 부분이 두 번째였고, 마지막이 이제 공정위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350억 원 정도를 과징금을 추징당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된 상태로 악재는 모두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악재가 해소되는 단계부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꾀하기 마련인데, 한솔재지가 지금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특수지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솔재지는 뭐 일반 인쇄용지, 그리고 특수지, 그리고 산업용 용지를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생산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용 인쇄용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A4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수지 같은 경우는 뭐 달력에 쓰이는 조금은 특수하고 뭐 빳빳한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수지에 이제 캐파를 증설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뭐 20만 톤 일반 인쇄 규모를 돌려서 지금 특수지를 10만 톤을 증가하려고 이렇게 꾀하고 있는데, 특수지 같은 경우는 일반 인쇄 종이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인쇄 종이 같은 경우는 뭐 낮게는 2%, 그리고 높아야 뭐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반면에, 특수지 같은 경우는 뭐 낮게 13%, 높게는 거의 10% 후반인 18%가까이 마진을 보이면서 역시나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펄프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솔재지 이러한 종이의 원재료로 쓰이는 게 펄프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펄프 가격이 어느 정도는 하락을 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은 중국의 뭐 BHKP 펄프 가격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BHKP가 뭐냐? 펄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화렵수 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2009년에 이제 이러한 펄프 가격이 2010년까지 정말 톤당 $800 이상으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렇게 급등했던 펄프 가격에 의해서 무린 PMP라는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제주주가 올라갈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뭐 펄프 가격 이제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저
적색과 그리고 회색으로 뭐 NB, SK 뭐 이러한 종류의 펄프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시 뭐 침엽수 펄프 뭐 그리고 뭐 하이우드 뭐 이런 펄프 가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전반적인 펄프 가격은 역시나 동조화되면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 전망 추이 자체가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그려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솔되지 안정적으로 실적을 창출하는 해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요, 정동 멘토 우리가 투자 포인트 들어봤으니까요. 수급도 좀 살펴보고요. 또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사실상 뭐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악재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보였지만 본격적으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지금 1차 상승분에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에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차 상승분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솔제든 충분히 지금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두 번째로 뭐 지금 김도영 멘토님 뭐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기관 수급이 한솔제지 굉장히 양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 3주 동안 기관에서 거의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악화된 뭐 시장 수급에 의해서도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면 1차적으로 12,800원 부근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5,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제지 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실적 추이가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대한해운도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해운을 뭐 추천한 이유는 올해 뭐 경기 회복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산업재 중에서는 이제 해운업종이 상당히 성장하지 않겠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해운은 아시다시피 뭐 부침이 굉장히 많았죠. 뭐 부도까지 뭐 나고 뭐 감자 증자를 여러 번 해가지고 아마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쳐다보기도 싫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종목을 과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지금은 사서는 충분히 한 돈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참고자료 보면은 뭐 로즈마리오를 제가 일단 보여드렸죠. 뭐 해운 이 회사는 이제 철광석, 석탄,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송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알아주는 회사죠. 예, 대표적인 뭐 벌크선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해운회사들은 이제 BDI 지수입니다. BDI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작년 10월 달에 거의 2000포인트까지 갔고 그리고 연말에 연초에 가가지고 23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선에 근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거의 바닥이다. 그래서 BDI 지수만 본다면은 주가가 이제 바닥선에서 이제 BDI와 더불어서 올라가게 커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물동량 증가는 분명히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유럽 경기가 올해 같은 경우 1% 정도만 성장만 해준다면은 물동량은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1013억.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흑자를 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흑자가 지금 계속 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해까지 흑자가 나온다면은 지난번에 감자라든지 이런 부침 현상 통해서 상당히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수급도 좀 읽어보면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주봉월봉을 보면은 까마득 해가지고 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봉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증거금률이 100%예요. 그만큼 이제 종목이 조금 불안한 종목이니까 현금 매매만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그리고 올해 들어 외국인들이 27만 주 정도 일단 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래가 보니까 상당히 아랫부분에서 크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인데 이 부근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 부근이 지금 현재 가격대입니다. 24,000원대에서 27,000원대 사이에서 매수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25,700원이면은 큰 무리가 없죠. 21선이 25,600원 정도니까 25,600원 정도 내외에서 매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크게 보지 마세요. 이거 정말, 물론 이제, 뭐, 흑자가 나면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음봉 자리죠? 여기 마진 자리가 이제 아무래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36,000원 정도 때가 일단 단기 고점으로 보면서 좀 단타로 매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손절은 또, 여러분들이 24,000원입니다. 제가 손절은 짧게 드린 이유는, 이쪽이 증권비율이 굉장히 100%입니까? 그래서 이탈하면 바로 던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25,600원에 매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24,000원이 깨지면은 여기에 거래가 선 이 가격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래 쓰면서 깨지가 높죠. 그러니까 24,000원이면 깨지면은 부담 없이 빨리 나오는 전략. 그러니까 손절 한 5%니까 부담 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세기 멘토님한테 조금 질문을 네. 드릴 게 있는 게, 아까 물동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주가 상승을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페덱스라는 그런 기업인데, 페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조금 상승을 보였는데, 110달러 부근에서, 저기 140달러 이상까지 뭐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중국과 유럽, 그리고, 북미까지 이렇게 글로벌 선진시장 경기가 회복되면서 역시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오히려 B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2000을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1000선까지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오히려 BDI 주가와 대한해운의 주가가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조금 지금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페덱스와의 주가 괴리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이제 바닥권이라는 거는 저도 동조를 하지만 역시나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게 3만 원이 제가 넘어가면은 저도 약간 좀 불안해. 사실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이 이제 2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사실은 12월 비대도 고점 칠 때 그때 가격이 지금 24,000에서 27,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종목은 이제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1월 달에 우리 27만 주를 매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 이 종목이 아마 2만 원까지 급락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두 달 정도를 횡보를 시키면서 비대도 내봤지만은,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예전에 그 3만 원 아래에서는 BDI 때문에 그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증저와 감저를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하락을 7만 원대부터 2만 원까지 보통 3분의 1 토막나게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에서의 BDI 지수가 주는 큰 영향을 압박받을 거죠. 근데 만약에 BDI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좀 영향이 외국인들이 27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받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의 제가 보는 큰 상승보다는 한 3만 6천 원 정도의 반등 정도까지는 뭐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오세기 멘토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상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오세기 멘토, 정동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떠나기 앞서서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정재훈 멘토의 2014년도 승무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날 분당 서현점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일요일 날은 일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10호에서 역시 두 분이 공개 강연회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100회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